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9시 뉴스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제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임기 내에 상장 기업 20개의 육성 또는 유치를 약속했죠. 그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안서영 기자입니다. 3, 2, 엔진 점화, 이륙. 창공을 가르며 힘차게 우주로 향하는 누리호. 누리호의 성공 뒤에는 제주를 기점으로 10개국의 위성 지상국을 둔 항공우주 스타트업이 있었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받아 항공우주연구원에 전달한 건데 설립한 지 7년 만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영훈 당선인이 제1호 핵심 공약으로 내건 상장 기업 20개 유치 육성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 제주를 우주산업과 친환경 지식산업, 자율주행, 기후변화 산업 등의 최적지로 꼽으며 전략산업 설정을 적합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떤 특정 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많이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과 잘 맞는 산업인지에 대한 그 고민이 많지 않으셨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전도 유망한 기업을 제주로 유치하기 위해선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확대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시됐습니다. 많은 기업이 제주를 접할 수 있어야 여기에서 살아보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내가 기업의 가능성들도 이제 찾아볼 수 있을 테니까. 도내에 100억 원대 매출을 내는 기업들은 상장을 꿈꾸고 있지만 고급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기술은 있으나 100억대를 경험해본 인력들이 없는 거예요. 그 인력들을 데리려고 서울에서 5달 아무리 줘도 왔다가 3개월 뒤에 가고 5개월 뒤에 가고. 이 밖에도 창업 생태계 구축부터 상장까지 지원하는 체계 마련과 칸막이 행정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컨트롤타워 등이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KBS 뉴스 안소연입니다.